해볼게요. 아, 거기 있었군. 안 찾고 있었어. 뭐해? 그냥 서 있기만 할 거야? 난 걷는 게 좋아. 고민거리가 있을 때 도움이 되거든.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뭐 이런 거. 아직 안 되겠다. 자네한테 이것저것 구경시켜주니 참 좋구먼. 좀 자유자재해야겠어. 다음에는 야시장 어때?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제? 당신 만나요? 제이는 이제 없어. 그저 전설이자 설화일 뿐이지. 자네 앞에 남자는 한낱 보석공이야. 살 만큼 살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으며
슬퍼하고 눈물 흘렸지. 당신이 누구든 절 자유롭게. 괜찮으십니까? 부탁이야. 잠시 혼자 있게 해줘. 내 걱정은 말고 나중에 내가 찾아갈게. 마지막으로 이 혼돈계에 가는 거야. 그러면 날 데려가서 이 사람 이제 얼마 못 가요.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과 함께 영영 묻히게 생겼네요. 그는 아드리아를 봤습니다. 하지만 그 여자는 이제 죽었습니다. 난 알아. 하지만 왜요?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? 자기 주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혼돈의 요새. 말티엘과 싸울 때 제콤은 그를 빼지 못하고 봉기를 가르듯 통과했습니다. 그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앞 그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밑에 모여있는 영혼 왕자지만서 돌아가야 해. 이곳 서부 원정지에서 전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한 것 같습니다.